요새 독감? 독감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계속 뭐, 뭐예요? 메르, 메르스라고 뭐 신경 쓰고 할 이유가 없는데. 사모님 미국가 있을 때, 한국, 뉴스를 보니까 메르스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휩쓸고 있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근데 벌써 이제 한 달? 한 달이 벌써 돼가죠? 4일? 6월 4일. 그러니까 벌써 한국에 온지 내가 10일 됐네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행사가 많아가지고 말씀이 없었고, 그동안, 많은 말씀과 또 생활하시면서, 사실은 천복궁이, 어머님의 그 말씀을 중심 삼고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복받은 건데, 복받은 사람이 책임을 못하면, 사실 이스라엘 성경 역사도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는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죠. 준비된 선민권. 그렇게 이제 축복받았는데 책임을 못하니까 최고 비참한 자리에 재림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라 없이 살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과 똑같이 이스라엘도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 자기, 그러니까 2000년 만에 거의 나라 없이 헤매다가 1948년에 해방을 맞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대야? 1대가 30년으로 봐도 3, 6, 8, 3, 7 거의 66대 이상이 자자손손 돌아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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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들이 6대, 7대가 되는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찾아 세운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이다. 그러면은요, 보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곳. 어떻게 하면 숨을 수 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숨었죠. 그래,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선민으로 광야 시대, 모세 시대에, 못 먹고 못 입고 했으니까 쪼만하잖아? 작고 그랬지만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리가 비상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손을 대면 그걸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재물 같은 거나 명예나 그런 거는요, 머리 좋은 사람이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그이 1948년, 1500년을 나라 없이 돌아다닐 때 미국에 와서 미국의 역사는 200년이에요. 그죠? 미국의 해방,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탈출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해 콜럼버스가 발견했을 때 200년은 역사에 유대인들도 같이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개척을 하고 인디안들과 더불어 뭐 교회도 세우고 뭐 학교도 세우고 했지만 그러고 살면서도 그 아들 딸에게 너는 혈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유대민족이다. 그 엄마 아버지가 나라 없이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민족이 흐트러지고 그 로마 병장들이나 그런 로마인들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도 몰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라 없이 고생했다는 것은 아버님이 밝힌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자체도 우리가 왜 나라 없이 고생을 했느냐? 로마인들 때문에 그랬다고 알지. 그 뒤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라 없이 선민을 전 세계에 거지같이 거지로 유랑을 시켰던가, 그 내용은 아버님이 아니고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참
그 선민 사상이 얼마나 돈독하냐면 너는 선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어? 이스라엘 후손이다. 그래서 얼마를 교육시켜? 2500년이 지냈는데 그 후손들이 거기서 돈 모으고 머리가 좋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정치나 경제나 다 탑이 돼서 탑. 미국의 정치인들의 60%, 경제인들에는 90%가 넘어요. 그게 다 유대인이에요. 뉴욕에 잘 나가는 회사나 어? 돈이 있는 뉴욕 거리가 다 유대인들 것이 건물이 거의 다 유대인들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고 명예를 갖고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몇 대? 최소한도 6대, 7대가 가도록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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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번을 했는데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이스라엘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 7대가 흘렀는데도 6대, 7대가 흘렀는데 그 후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이 선민 사상을 어떻게 그렇게 계승? 계승해서 교육을 시켰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셨다나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잖아. 이스라엘 나라가 작죠. 예루살렘이 안 커요. 그렇게 작지만 700만 민족? 그 뭐 민족도 많지,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랍, 마호메트를 섬기는 아랍권들이 거기서 1500년 가까이 자기 고을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로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러면 1500년 이상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조상 대대로 살았으니까 우리 땅인 줄 알았잖아. 근데 몇 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야곱. 우리 땅이라고 1500년이 지났는데 찾아 들어왔어.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대민족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황금돔, 뭐 지붕 꼭대기가 다 황금으로 씌워놨지만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번제드린 곳. 근데 이제 그 아랍인들은 어떻게 장자를 번제로 드리지? 차자를 번제로 드리겠냐? 그러니까 거기도 아브라함을 다 섬겨요. 아랍도 아브라함,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서 100세 만에 이삭을 얻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뭐 아기가 없으니까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이 위대한 선지자 우리 아브라함의 씨 혈통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아기를 못 낳니.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씨를 받았어요. 이스마엘. 그게 아랍이잖아요. 아랍인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방 민족이 아니고 아랍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게 황금돔이야.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 그 황금돔이 지어 있는 축대, 축대. 거기 못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랍인들이 딱 총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뺏기 위해서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골목 한 골목 한 골목 살면서 그 황금돔 주변에는 다 아랍인들이에요. 근데 대전시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 택시고 버스고 화장실이고 아랍인과 유대인이 같이 타는 법이 없어. 색깔이 달라. 완전히 가게도 다르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6대, 7대가 되도록 그렇게 정신을 이스라엘 후손, 아브라함의 자식, 아브라함이 가정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왜 예수님을 보내지 못했느냐?
이미 아브라함은 가정적으로 승리를 해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보니까 사탄 세계가 이미 세계적으로 커져버려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준비해서 세계적인 기반을 닦은 다음에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 굴복의 본보기 노정이 아브라함 노정이야. 가정적으로라도. 그렇게 이제 성공했으니까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어요. 거기서는. 왜? 오리라 한 선지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왔다 소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럼 율법도 안 지키고. 그래서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유대교인은. 지금도.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엘리야가 언제 오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을 세 번 다녀왔지만 이렇게 우리가 평화대행진을 할 때 학교가 있었어요. 그 도로 옆에. 근데 이제 그 유대교 학교도 있고 아랍 학교도 있어. 아랍. 응? 근데 이제 같은 학교에 안 다니죠. 버스고 택시도 같이 안 타는데. 그래 유태인 학교 애들은 되게 새카만 옷에 낯빛. 수염도 기르고 그렇게 이제 그 수도자 같은 생활,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을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입고 있었을 때 그 떠들다가도 유대 아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면요. 탁 서버려.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흐트러지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창문을 바라보고 막 소리 지르고 저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막 응? 헬로 하고 이제 막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 샬롬. 평화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인사잖아요. 창문에 대고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평화대행진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건 저 유대인들의 유대어로 얘기하죠. 그러면 싹 없어져 버려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자기 조국을 찾아가게끔 그렇게 유대 어머니들이 교육을 잘 시켜온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느냐? 편하고 행복하고 돈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데서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지하 토굴로 숨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발각만 되면 총살당하니까 전 세계에 퍼져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노출하지 못하고 숨어서 아들,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러고 유대인들은 이방민족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돌로 쳐 죽이죠. 이방민족하고 피를 섞는다 생각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 아랍 사람들도요 이방민족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요 부모가 유학을 보냈다가 미국에 아랍의 여인을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래 미국의 신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하고 연애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 갔잖아요. 그러면요 이 남자가 다녀오고 나면 여자가 안 와. 어떻게 됐어요? 출처를 몰라요. 피를 섞느니 이방민족하고 차라리 죽어서 조상 앞에 깨끗하자.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왔어요. 2000년 가까이. 아버님이 우리 축복가정에게 복귀섭리 역사를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그게 심정상속이에요. 그들을 왜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켰느냐?
하나님의 혈통, 순결한 순혈, 그걸 받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철저한 혈통을. 아브라함 후손 중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인들이에요. 그거는 적자가 아니야. 적자가 아니에요. 왜? 몸종에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이삭이 적자죠. 유대인들이. 응? 근데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한다? 악수도 아니에요. 말을 섞는다. 씹는 명이잖아요. 지금 아랍인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터반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 온다고 벗어요? 안 벗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선민 교육을 시켜왔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순혈, 혈통 하나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는 얘기는 선민이라는 얘기야. 선택받은 혈통의 후손들이라 이거야. 근데 어떻게 니네들이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있고 떠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본 자세로 딱 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비교한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가잖아요. 섭리사관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 우리 축복가정들까지 선민의 혈통으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지지난주 내가 가기 전에 교구장님 설교하셨지만 칠사부활을 통해서 아버님이 축복권 메시아를 확보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부모가 되셨잖아요. 참부모가 메시아가 됐다고 해서 어린 양 잔치는 못해요. 축복은 메시아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메시아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어린 양 잔치를 한다, 축복을 한다, 그거는 반드시 참 부모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장가만 갖고 본인이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권세만 얻었으면, 예수님이 결혼만 했더라면, 예수님이 직계 아들, 딸을 안 낳아도 축복을 했으면 그 축복가정들이 계보를 이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장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도 없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거예요. 왜? 충생되고 부활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딸을 낳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참 부모가 되어야 어린 양 잔치를 했어요. 사탄 세계 혈통들을 하나님 주권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참 부모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참 부모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부터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아버님을 죽이려고 사탄이가 뭐든 세상에 있는 고문 고통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가정 하나만 없애면 우리들이 바라보고 갈 사람이 없잖아. 인류가. 그래서 표준, 중심자를 그렇게 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지금 아버님 영계 가셔서 영계를 정리하시고 지상에 이제 어머님이 같이 일문일답하시면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2020 천일국이 영적으로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선포하고 가셨죠. 기원절이 2013년 1월 13일이 기원절이라고 아버님이 선포하고 가셨죠. 근데 천일국을 창건할 수 있는 기초, 그건 7년 노정 안에 정착시켜야 된다. 그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2020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2020 비전 승리, 승리, 승리를 해요. 근데 왜 2020이냐 이거예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불변을 외쳐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참 부모를 중심 삼고 아니고 삼지 않고, 어? 지금 뭐 한간에서는 뭐 어머님이 실패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은 실패한 어머님이라면 축복 과정은 다 원인 무효예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메시아 혼자는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부모만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축복한 적 있어요? 없어요. 36가정을 축복할 때 세 가정을 먼저 매칭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축복 안 하셨어요? 매칭만 해놓고 어머님과 성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셨어요. 매칭을 할 수 있어. 메시아가. 근데 우리는 주례는 타락한 세계는 혼자서. 표본이 없으니까 뭐 대학 교수나 유명한 응? 의사나 유명한 선배님이나 스승이나 이런 사람을 하나 모셔다가 쓰잖아. 그건 타락한 세계. 주례를 빌려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부모 이상 축복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부모만이 주례를 쓰는 거예요. 그래 기원절이 지나고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원절 전에 응? 앞으로는 너희들이 참부모가 돼서 너희 아들, 딸을 축복하는 시대가 온다. 그게 지금 부모 매칭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돼서? 우리가? 참부모가 돼서 아들, 딸을 축복할 권한을 받는 거예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축복가정들이 내가 이제 명단을 딱 보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일대야, 일대. 한국 사람, 아까 누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는 아버님께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라고 하셨다. 맞죠? 사모님도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아버님은 천일국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가계도가 참부모를 중심 삼고 형성돼 있어요. 내가 홍씨라에서 홍씨 가계도에 내가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족보가 바뀌었어. 족보. 계보? 일본 사람은 계보라고 그러나요? 계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소속이 참부모님 소속권이에요. 일대야, 일대.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 메시아라는 얘기는 조상이에요, 조상. 그래서 조상 자리를 우리가 얻었어요. 어? 일대. 일대. 근데 이스라엘은 책임을 못해서 1500년, 1600년 재림 메시아가 올 때까지 나라가 없어요. 아버님이 오셔서 메시아를 선포하고 승리 기대를 딱자 똑같이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과 일제 압박 시대의 대한민국 독립이 같은 거예요. 48년. 통시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자 한국이자 사실 심정권에서는 하나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대야, 일대. 근데 그들은 그 참부모도 아니고, 응? 메시아 사상도 아닌 구약 율법 사상으로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선민권이라는 축복. 그거를 1500명이, 1500년 이상 6,7대를 지켜왔어요. 아무 소망도 없어. 나라도 없어. 자기는 유럽에, 러시아에, 영국에, 미국에 다 흩어져서 서로 연락도 못해. 근데 두세 가정씩 모여서 살면서 아들, 딸을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승리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누가? 어머니들이 이렇게 교육을 해서 1500년을 기다리다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찾아드려야 된다 하고 이스라엘로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일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2세예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응?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2세라는 건 알죠? 너는 2세야.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2세야. 그러면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나쁜 말을 쓰다가 어? 이탈되다가 탁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그 어? 민족이 1500년간을 살다가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조국을 찾기 위해서 그 명예, 지식, 돈 같은 거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어. 그러면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참부모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다 행동합니까? 천복궁에 선교사가 350가정. 제적이 제적. 응? 지금 나오는 사람 일요일 날 준고상 일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는 선교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축복 가정이란 이름. 6천년 역사를 두고 예수님도 축복 가정이란 이름을 가지 못했어. 예수님이 축복 가정이란 이름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떨린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메시아로 왔었지만 축복 가정이란 이름을 갖지 못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90년대? 93년도 2년도에 이스라엘에 98년도인가? 이스라엘에 평화대행진을 하면서 거기 가서 왕관을 씌워주고 예수님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4대 성인들 아버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축복 가정으로 만드셨어요. 4대 성인들을. 그래서 축복 가정이 됐어요.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응? 150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란 말만 들어도 애들이 탁 서버리는데 우리는 일대인 우리가 선교사가 350가정이 있는데 응? 축복 가정이세요? 그 축복 가정이란 말만 들어도 설레고 어? 그 축복 가정이란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어? 내가 축복 가정이야. 인류 역사의 6, 7년간 어? 예수님도 받지 못했던 축복 가정. 그 생각으로 설레서 어떻게 하면 더 효도하다. 어떻게 하면 더 충성스럽게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항상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후손들 1500년간 밖에서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로 올 때요 돈, 명예, 권력 그 나라에서 머리가 좋으니까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성공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래서 영광의 탈출이 나온 거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축복가정 현주소. 여러분들이 그 역사 속인 축복가정이라는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어? 생활이 종의 종을 몸은 종의 종으로 비참하게 산다 하더라도 유대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보다 비참해요? 너 축복가정이야? 그러면 누가 싸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싸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요르단에 가면 그
땅 위에 산 꼭대기에 성곽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가파른 곳이에요. 그때 이렇게 이제 화산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굴 속에 이제 올라가서 숨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밑에서 다 불을 쏴질렀어요. 안 나오니까. 그럼 밑에서 불이 타올라가니까 막 질식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오면 다 쏴 죽이고. 그래서 말살을 시켰어요. 그게 지금 기념으로 보관돼 있어요. 거기 성지순례 하거든요. 요르단 가면. 근데 우리 축복과정은 누구 때문에? 아버님이 내가 영계한 후에 축복과정이 피 흘리는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응?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응? 몰림받고 핍박받고 다 보이는 대로 다 잡아 죽였어. 여러분들 독일 나치가 응? 응? 히틀러가 가스 집에다 집어넣고 60만을 학살했어요. 600만 학살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거기다 집어넣고서 그 가스로다가 학살했는데 뼈도 안 녹게 다 녹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600만을.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기까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못 본 사람도 많아요. 유대에 그렇게 하늘이 준비해서 보냈던 예수님 하나를 몰라봤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600만 학살만 돼? 전 세계 유대인이라면 다 죽여버렸어. 어디로 도망가 숨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 몇 사람들을 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손을 번식하고. 그래서 통일교인들 축복과정은 그런 비참한 최후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런 탕감노정이 없게끔 승리기대를 닦는다. 그래 아버님이 다 그 고난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 승리권을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축복과정은 지금 핍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일교회 다닌다고 해서 축복과정이라서 이웃에서 어? 수근수근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어? 슈퍼에 갔을 때 축복과정이기 때문에 안 팝니다. 어? 축복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식당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유대나라에 가면은 어? 아랍인이기 때문에 유대 식당에 못 들어가요. 택시? 못 타요. 유대인들의 택시. 버스도 못 타요. 화장실도 달라요. 그런 고난길이 없게끔 전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응? 축복 가정이라 해도 내가 역량껏 응? 그러고 부모님 중심하고 열심히 정성 들이고 살면 응? 뭐로? 말씀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아들, 딸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뜻맞게 아들, 딸을 양육하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아니에요. 아버님 성읍문답에 나와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하늘이 원하는 지도자로 양육할 것을 맹세하느냐. 하늘이 원하는 지도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내 아들, 딸로 생각하시는 분은 축복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그토록 하나님이 찾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혈통을 혈통답게 자기가 하나님의 혈통인지 사탄 혈통인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본인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본인도 교회를 안 나와요.
나는 반대라도 하지. 통일교 나가지 마라. 축복받지 마라. 근데 축복 받아놓고 탁 입 다물이고 자기 아들 딸한테 있으라고 얘기도 안 해. 자기 집에서 응? 평범하게 살아. 그러니까 집이 좋을 리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우울증 걸리고 대인기피증 걸리고. 하나님이 떠나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아들, 딸이나 다 사탄이가 가지고 누르면요, 남아나지가 않아요. 분별해서 하나님 편으로 복귀해 오면 그때는 사탄이가 분별해버리면 못 가져 놀죠. 축복 가정들이 환란이 있다. 축복 받았는데 환란이 많아요. 탕감 조건을 제대로 세웠으면요, 환란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좋은 일만 있죠. 원리와 말씀의 가치 참부모 편에 본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연결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실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 딸이 하늘과 연결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축복 가정들의 정체성이 하늘이 요구하는 바예요. 아버님이 연계에서 답답하신 이유가 그 귀한, 여러분들, 1, 2년이 아니야, 하나님이. 6, 7년간 정성 들여서 축복가정이란 이름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님의 고생으로 해서 축복가정을 다 해놨는데 가치를 몰라. 성경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았어요? 돼지에게 진주, 보석을 주니까 돼지가 알아봐요? 꿀꿀꿀꿀 그냥 먹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나와요.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축복가정들이, 여러분들 축복가정,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축복가정이야.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 우리 아들, 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이 6천년 인류 역사를 저 지질학적으로 보면요, 70억 만 년이 넘는 후손들이에요. 이야, 이 우리 아들, 딸을 이세 혈통으로 하나님 혈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나. 그러고 자고 있는 모습이나 움직이는 우리 아들, 딸을 바라보면요, 감격스러워서 엄마, 아빠가 감사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감사기도 하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축복가정의 삶을 살면서 아들, 딸을 양육하면 그 아들, 딸이 사춘기가 와서 곁가지로 나갔다 하더라도 곧 돌아와요. 왜? 여기가 더 그립고 심정에 샘물이 있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교육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가장 휴면 식구가 많고 가장 축복 가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가정이 많은 곳이, 이건 사모님 생각이지만 천복궁이다 봐요. 천복궁 놓고 기도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교구장님이랑 나는 천복궁 놓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와요. 이 아들, 딸들 어떻게 할 것인가? 숫자만 많으면 뭐예요? 축복가정. 가슴이 설레고 주인이 돼야 되는데 축복가정이 십자가야, 십자가. 짐이 돼서 벗고 싶다. 여러분들 인생 짧아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어머님이 나보고 너 몇 살 됐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만 나이로 하죠. 일본이랑 똑같이. 한국 나이 내가 60 하나지만 그래서 60입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벌써 반백년을 그러니까 100년이면 반백년이면 50이잖아요. 반백년이 넘었니? 참 인생 짧다. 앞으로 20년간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니? 20년간 더 일할 수 있지? 근데 나도 축복과정이라는 그 감격스러움에 산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5년이나 10년 지나면 이제 모든 공직은 놓고 손자, 손녀 키우면서 개들을 원리적으로 아버지, 아들, 딸로 키우면서 살고 싶다.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20년 더 일할 수 있냐고 어머님 반문해서 물으시는데 한 말도 안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그러고서 가만히 있다가 그 얘기하고 그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생 짧다. 어머님도 나하고 12살 차이에 73세 같은 양띠거든요. 어머님 나이도 그죠? 73세요. 짧은 기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유대인만 못해서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전의 신약시대의 선민권이야. 선민권일 뿐이지 그들은 조상들이 책임을 못해서 유리고객했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들이 자자 손손 사손들에게 너는 선택받은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 애들이 그렇게 쫙 배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참부모로부터 축복받고 축복 가정이야. 그리고 내가 내 몸마음을 통해서 이세를 낳았어.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감사하고 살면 아들, 딸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뭐도 어떻고 뭐도 어떻고 불평불만하고 유대인들이, 어머니들이 그 광야 시대에 응? 막 쫓겨가지고 미국 같은데 응? 대륙에 쫓겨가 나갔을 때 유럽에 모스크바 쪽으로 많이 도망갔지만 그렇게 갔을 때 제대로 집이 있어요? 뭐가 있었겠어? 토굴 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 아들, 딸에게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언젠가는 응? 하나님을 해방하러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교육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핍박도 없어. 축복과정이라고 다녀도 누가 응? 찔러 죽이는 사람 없어. 누구 때문에? 유대교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 참부모의 혈통을 그냥 번식하게 두지 않아요. 아버님이 칠사부활하시면서 어머님과 더불어 참부모가 고생하셨기 때문에 어? 우리에게 그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 언젠가 제가 첫 강의 때 얘기했죠.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벌고 내가 아르바이트 하죠. 정신적으로 내가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 게 주업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축복과정에 본업이 있어. 전도하고 우리 아들, 딸이 2세로서 3세로서 어? 참부모 사상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딴 사람하고 똑같이 문화생활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에요. 축복가정의 삶은 전도가 본업이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돈 벌고 생각하는 건 부업이다 하는 이유를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전도만 부업이니까 경제활동하지 말고 굶어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현장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한다고 현장에 가 있다. 거기는 내 전도지야, 전도지.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하지만 여기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가정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주인은 보다 희생하고 보다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우리 부흥이 한다. 이번 토요일 날 뭐 하세요? 아마 이번 일요일 날 뭐 하세요? 어? 아니면 우리 과장님 아니면 언니 동생 이번 일요일 날 우리 부흥회가 있는데 아니면 우리 교회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럼 평소에 너무 존경스럽게 살거든 이 언니가.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딴 사람들은 월급이 적으네 많으네 회사 사장이 우리한테 복지를 안 해주네 불평불만이 많아. 사탄은 불평불만이 많거든. 그런데 우리 축복가정 삶은 주인이야. 내가 사장이야. 심정적으로 나는 여기서 봉급을 받고 있지만 내가 사장이 돼서 경영을 한다면 우리 사장님이 애로점이 많겠구나. 그러면 나는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불평불만 하는 것이 나는 안 들려. 딴 데가 보여. 사장님이 치워야 될 것을 내가 치울 줄 알아요. 그래 주인의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은 주인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하는 본심은 타락이 안 됐거든. 사탄이가 본심은 못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타락이 안 됐으니까 보다 더 선한 사람, 보다 더 착한 사람, 보다 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닮고 싶은 게 모든 인류의 소망이에요. 닮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조상 공적에 따라서 못 가게 붙잡으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 굴복 다 하셨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조상들이 어떤 사람 그래요? 사모님 제가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하나도 안 돼요. 아유 그래서 하는 맛이 없어요. 이제 그만둬야 될까 봐요? 여기도 선포하셨죠? 여러분 전단지 지금 나와 있어요. 하루에 12장 이상씩 우리 축복가정은 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천복궁에 10만 장인가 20만 장 인쇄를 해왔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가보니까 아직도 전단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가정당 하루에 12장 이상씩 안 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대전도 한 달에 10만 장 이상이 전단지가 바로 나가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두 달이 우리가 취임한 지 두 달이 다 돼가요. 두 달이 지났죠. 3월 17일이니까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전단지가 그냥 남아있어요. 19수는 10배 가까이 많아요. 천복궁이. 근데 11조만큼 인 대전교회는 전단지가 한 달이면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남아있다. 그러면은 10분의 1만큼도 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축복가정의 삶,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 전도는 누가 한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언니 카톡에 올라왔는데요. 자서전을 몇 권 줬습니다. 그때 전단지를 반드시 12장 이상 하루에 어떤 사람은 40장 이상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40장씩 뿌리겠다. 그리고 40장 이상 그렇게 조건적으로 계속 열심히 감사하면서 활동하다 보면 그 이름은 써 있잖아요. 아버님은 알려라. 우리에게는 알려라 했지 전도하래 안 하셨어요. 전도는 너를 전도한 걸 봐라. 하늘이 거두는 거다. 언제 때가 되면.
하늘이 걷어오지 네가 한다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이 알리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어머님께서도 전 인류가 참부모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천복공을 중심 삼고 우리 이웃을 중심 삼고 참부모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없을 것 같아요? 참부모란 말을 안 들어본 사람 많아요. 참부모님 아세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으면 있던 안 있던 조상들이 받게 하고 받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조만하게 만들고 간소하게 만들어서 지하철 안에서나 받아서 볼 거 아니에요. 어? 이거는 좀 다른데? 걷어오는 것은 하늘이 걷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라스베가스 왔을 때 뭐 갑자기 가게 됐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유럽 40일? 유럽 40일간 유럽 순회하시고 여러 나라의 식구들 많이 만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그래도 유럽은 영국 같은 데는 딸의 나라잖아요. 딸. 어머니 나라는 일본이고 아버지 나라는 한국이라면 장자권은 미국이고 유럽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들은 아들, 딸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아들, 딸의 나라죠. 독일 같은 경우도 차자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남성격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딸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그리고 유럽권도 아들, 딸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유럽에 순회를 하시고 이번에 이제 이스가든에 저기 이스가든이 아니죠. 천하궁. 라스베가스에 부모님이 계시는 공간을 천하궁이라고 그래요. 천하궁에 이제 우리가 도착한 그 이튿날 바로 초청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먼저 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머님께 이제 경배를 드리고 나자마자 어머님께서 온 사람들이 누군가 사실은 아시지만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머님이 누구누구누구 불러라 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33명. 우리 한 팀이 33명이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아침 7시가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이제 식사도 안 했을 때고 그러니까 한국이 책임을 해야 할 텐데 마음만 가지고 아버님이 축복 중심 국가라고 축복을 했다고 해서 중심 국가가 되는 게 아니야. 책임을 해야 중심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늘이 축복했는데 선민권 중심 국가가 못 됐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만이 중심 국가가 되는 게 아니야. 세계에 천변지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기 한국에도 이제 그런 병도 있고, 나는 그때 이제 뉴스를 안 봤기 때문에, 인도에 뭐 700명 익사 사건, 네팔의 지진 참사 사건, 뭐 필리핀의 무슨 사건, 미국도 심해. 그리고 미국이 지금, 챙긴 미국, 미국이 건설된 지 200년 역사가 76년이니까 200년 역사가 이제 넘잖아요. 200여 년 역사에 가뭄이 최악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후보댐이 몇 미터가 수심이 줄었어요. 그렇게 가물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왜 다 가물고 홍수고 지진이고 익사 사건, 한국에 무슨 병? 메르스. 그런 거 아버님이 어머님이 가면서 왜 이렇게 천변지의가 많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것 같은가? 역사의 주인과 섭리의 주인은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이 아시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의 책임이 중요해. 하루빨리 전 세계인이 참부모를 알아야 해. 참부모를 중심으로
풀어가라고 하늘이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들, 메르스가 되니까 집회나 뭐나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죠. 악수도 못하게 하죠. 그 사람이 두렵죠.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병원에도 안 가. 한국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경제가 다운됐어요. 그래서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데 또 메르스 사건으로 지금 확 다운되거든요. 응? 하루하루가 지금 일용 근로자들이나 수출업자들이나 그런 사람은요,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부도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이래 심각하냐? 참부모를 중심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역사가 풀리지 않는 걸 알아, 어머님이요. 참부모를 중심으로 풀려만 풀린다는 얘기. 그 얘기는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알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참부모 알아요?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천정궁에 200여 명, 아침에 훈독회 가면 200여 명씩 가잖아요? 그 3층에? 있을 때 하루는 아버님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니들 여기 아침에 왔는데 내가 누구야? 왜 왔어? 그래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메시아이십니다. 참부모이십니다. 아버님이십니다. 대답은 다 하죠. 뭐라고? 그러니까 참부모이십니다. 그런 정도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니들이 참부모 알아? 다한 말도 못했어요. 참부모를 아느냐고. 여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참부모 아는 놈이 한 놈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참부모를 알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에 사는 방식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고, 어? 익사 사건, 가뭄, 메르스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를 이끌어오시는 역사의 주인은 참부모님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메르스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들이 참부모를 모르고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축복가정은 세상이 악재일 때 축복가정은 기회예요, 기회. 요새 우리 원리수련 부흥회 교회 많이 하죠. 뭐 예배도 안 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그런 전화를 하더라고, 교우장님한테. 세상하고 같이 죽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어차피 인생 짧아요. 100년 못 살고 가는데, 응? 메르스가 걸려서 간다. 무엇을 하다가 어떤 실적을 가지고 갈 거예요? 하루하루가 심각하다.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루에 전단지, 응?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장씩을 성화 93일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고 120일, 응? 요새 새벽 혼독해 하죠. 천성경 한번 완독하자. 말씀화되자. 우리의 본분을 알자는 얘기예요. 내가 축복가정이라는 걸 알아야죠. 축복가정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과정을 모르니까 참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님은 때가 되면 축복 가정을 팔아먹을 놈도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완전 구렁텅이에 사탄이 가지고 노는 사람은 언니 전화하지 마, 문자하지 마, 나 이대로 좋아. 그러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인기피증도 있겠죠. 천복궁에 유심이 많죠. 소속은 천복궁이야. 근데 그냥 죽게 둘 수는 없잖아요. 언니 오지 마. 저 카톡으로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응? 문자를 보내거나, 응. 전화를 하면 안 받을 거예요. 특히 선교사들의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은 전화 안 받아. 그렇다고 죽게 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둘이서라도 문 여는 시간이잖아요. 애들 학교 갔다 오는 시간. 요새 수박 한 통이라도 사가지고 어? 우리 둘이서 딱 쳐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은 들어오게 둘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순간에 들어가서 언니 보고 싶어서 끌어안고 뭐냐고 무조건 울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죠. 재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과정이에요. 딴 사람은요, 1500년, 2000년을 유대민족 선민권이라고 지켜왔는데, 우리는 일대도 못 지키느냐 이거죠. 일대도. 내가 축복받고 참부모님을 직접 뵙고, 직접 성수 마시고 청수 마셨는데, 내 후손에게 이대를 물려주지도 못하고, 나도 죽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심각하죠. 하루빨리 전 세계인이 참부모를 알게 하라. 특히 대한민국에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부모란 이름을 안 들어봤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 참부모는 들어봤는데 우리가 못 갔다. 내가 못 갔다.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럼 한 어느 한 날 때가 되면 이스라엘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축복과정이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말씀을 중심 삼고 살으면 메르스가 우리 집 주위에 다 걸려도 우리 가족은 안 걸려. 그게 증거가 있어요. 언제 있느냐? 예수님 예수님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 맏것을 칠 때, 종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했어요. 양을, 주인의 양이에요. 그때 주인의 양을 종이 죽인다? 그러면은 걸리면 내 목숨이 달아나는 거야. 근데 목숨을 걸고 양을 죽어서 양피를 가지고 문설주의 유대민족, 문설주의 밟은 집은 재앙이 피해갔어요. 근데 종인데, 주인한테 들키면 어떡하라고요? 죽음이 두렵지. 뭐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양을 도둑질해서 죽여서 그 피를 문서줄에 문에 바르라고 그랬어. 그냥 뭐 야, 니들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주마. 하나님이 그런 약속 안 했어요. 목숨을 걸고 행한 사람. 그 집은 맏것, 장자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설주의 양피를 안 바른 집은 장자와 맏아들 다 죽었어요, 인류가. 그러니까 애굽 왕이 모세에게 물었어요. 가라 가라, 가져가라, 가져가라. 항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생명이, 근데 유대인들은 생명을 한번 죽는 고비를 통해서
주인의 양피를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 축복가정들은 그래서 복귀선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민권은 그렇게 살렸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선민의 중심 축핵 그걸 우리 축복가정이에요. 그럼 축복가정에게 그런 역사를 할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목숨 걸고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야 지금 세상은 가뭄에다 경제 어렵다 메르스에 난리인데 저 집은 맨날 싱글벙글 싱글벙글 저렇게 즐겁게 살까 분명 보니까 집도 초라하고 먹고 사는 것도 형편없어 어? 그래도 즐겁게 살아 하나님은 못난 우리를 세워서 잘난 사람을 전도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막 이렇게 막 독감이 날르고 막 이렇게 막 경제 난리 나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쁘게 살까? 돈도 다 필요 없어. 지금이요. 한국의 옛날에는 돈 했어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목숨도 사올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경제 추세나 사모님 친구들이나 통일부 사람들도 만나보면요. 다 돈 필요 없어요. 밥 세끼 먹고 사는데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장관 차관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이고 노후에 돈 쌓아놓고 자식들 편하게 살게 해주고 가야죠. 이랬어. 근데 지금 필요 없다고 그만큼 마음들이 부활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참부모님이 그렇게 부활시켜 놓은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 그렇게 부자들이 막 끌어모으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비우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에 아버님 세계를 위해서 살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 참사랑, 참부모의 복된 길로 가는 거 우리 말씀을 집어넣으면요. 쏙쏙 들어가게끔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 그럼 누가 그들이 환경이 됐는 줄 알겠어요? 저 집에는 맨날 싸우고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어, 일본서 와가지고 불쌍하다. 동정을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본 하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거 다 알아요. 참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와서 어렵게 살면서도 이렇게 즐거울까? 그 약이 뭘까?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무슨 약을 먹었걸래? 무슨 마약을 먹었나? 알아보니까 참부모님의 축복가정이라는 삶 속에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줬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못해서 세상이 중심자가 책임을 못하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메르스가 온 게 아니에요. 축복 가정들이 책임을 못해서 지금 시끄럽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딴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선교사들만 봐요. 어찌해서 3분의 1이 교회를 안 나와요? 350가정 중에 200가정? 많이 나와야 250가정 나오더라고요. 100가정 이상의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축복가정이라 해놓고 그냥 죽게 둘 순 없잖아요. 세상을 막 흔들어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찾아야겠다. 여러분들이 딱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럼 뭔 생각을 할까? 참부모님 그래도 교회라도 가면 나 성화식이라도 해주려나? 그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충격요법? 그런 거라도 받아서 다 나올 수 있게 하늘이 축복하는 거라 사모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요.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참부모를 알게 하고 참부모를 중심으로 역사가 풀어가야 돼야 이런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리가 된다.
인생에 있어서 반백, 나보고 이제 한 거예요. 반백년 넘긴 입장인데, 응? 앞으로 50년은 일 못하잖아. 이제 50년은 어렵죠. 어? 60인데 11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랬더니 10년, 20년은 어? 충분히 일할 수 있잖아. 20년은 충분히 하겠다. 어? 그러니까 20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계 정세 환경,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 일해야 된다. 세계 정세나 환경이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천복궁문만 나가면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누구? 축복가정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역사는 우리가 의사예요. 세상의 의사가 아니에요. 축복가정이 핵이에요. 축복가정이 말씀과 축복가정의 손길로 수습하는 때예요. 참가정, 축복가정 아니면 안 된다. 축복가정이 아니면 이제 세상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참부모 모시는 한국 돼야 되는데 모르는 자, 거리가 멀은 자가 너무 많잖아.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민권에 왜 재앙이 있어요? 이 메르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감기 증상인데 중동에는 500만 명도 더 걸려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왜 난리요? 참부모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인류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병 하나 걸리니까 다 마음을 비워 사람들이. 그럴 때 빨리 전도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참부모와 동시대 권내에 우리가 부모님 얼굴 뵙고 살았잖아요. 권내에서 활동하고 축복받았다. 그 빛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현실 여러분들 결과가 어떤가? 그 빛나는 축복가정이라는 참부모와 더불어 살았다는 빛나는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떤가 물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참부모님이 계신 곳, 아름다운 결실체 열매로서 내 이름이 그 천국에 부모님 옆에 들어가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과연 참부모와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사모님이 뭐 아르바이트나 헌드레징이나 전도가 주업이고 돈 버는 건 부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전도만 해야 됩니까? 하고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완전 유치원 수준이구나. 사모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죠. 어? 축복가정이 머무는 곳, 축복가정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고 내 전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늘이 준비해 준 거예요. 언제나 생각, 아까 중심이 축복가정 아니면 인류 역사가 해결이 안 돼요. 어머님 말씀하셨잖아요. 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요. 모든 환경과 여건, 세계 정세, 이것이 축복 가정이 움직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 자리에 가서 돈을 벌지만 돈 벌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늘이 나를 여기 보냈다. 그러면 즐겁게 벌죠. 주업, 본업이 바뀌었다 해서 그걸 그만두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뭐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는 해야 되는데 그럼 돈 안 벌고 전도만 합니까? 그럼 돈 안 벌고 지하철역에 가서 전단지만 나눠준다고 전도가 돼요?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종족한테 인정받아서 들고 오는 게 빠르지.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몇 사람 했더라고요. 참부모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어? 그러고 참 이거 2세, 3세가 있잖아. 지금 이제 3세들이 3세가 축복가정 받은 가정이 10가정이 넘대요. 3세가 축복받은 사람이 10가정이 넘어요. 2세 36가정 나이가 51, 52이에요. 여러분들이 2세권이죠. 어? 3세가 축복받아가지고 4세를 낳았어요. 어?
지금 사세권으로 갔어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그 60년대에 미국에 처음에 우리 원리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아버님은 72년도에 가셨지만 그래가지고 유럽의 선교를 60년도에 내보냈대요. 아버님이. 그래 유럽의 선교가 갔는데 그 시대에는 지구의 3분의 2가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가 팽배했을 때 90년도에 아버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이를 만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공산민주를 해방하고 승리권을 하신 분이 참부모님이에요. 그 덕분에 공산주의가 이제 고르바초프 소련이 망하면서 공산주의 동국권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막 망했어요. 그러니까 60년대에는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많았어요. 그때 유럽의 그러니까 6천 가정들이죠. 유럽의 6천 가정 18 가정대에 60년대에 그때의 유럽의 3분의 2가 공산권이야. 동유럽이. 그랬을 때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입교한 지 6개월 미만 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6개월 지난 사람도 있지만 6개월 미만 된 사람들이 전도 활동을 이제 입교돼서 수련 40일 수련 받으면 다 전도 내보냈어요. 그때. 그래서 전도 내보냈는데 두 명, 세 명 묶어서 그 공산주의에도 다 내보낸 거예요. 선교를. 그걸 갖다가 말해요. 나비 작전. 그냥 나비는 햇빛이 뜨거나 그러면요. 그 나무 숲 같은 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늘 지면 움직여요. 나비가. 유럽권의 그 나비들을 보면요. 나비가 햇빛이 뜨거울 때 움직이지 않아요. 불나방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불 보면은 막 움직이고 다니지만 요새 호랑나비 같은 건 뭐 낮에도 많이 움직이지만 그때 나비 작전했던 건 대개 나비들이 유충이 나비가 된 거는요. 그늘에서 잘 움직이고 햇빛이 뜨면 가만히 자는 척하고 있어요. 그래 나비 작전으로 공산권의 선교사들을 우리 축복해놓고 축복도 이제 선교사를 일단 내보냈어. 선교사로 내보 둘 셋을 묶어서 공산권으로 내보냈는데 그때는 공산주의가 막 기승을 부릴 때니까 선교, 통일교회라고 얘기를 못하죠. 기독교 거기 유럽은 다 거의다가 회교 아니면은 카톨릭이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통일교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 다 가서 봉사활동하고 지하에 가서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 척 하면서 하나하나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나비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에 그렇게 다 파송을 했어요. 공산권에. 근데 여놈이 통일교에서 선교 나왔구나. 그래서 붙잡혀서 사형당한 사람이 10여 명이 넘는데요. 발각되면 사형당하는 거죠. 통일교. 더군다나 동양에, 응? 그래서 온 종교가. 그래서 이제 사형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탈출해서 자기 나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 축복을 해서 그 태어난 2세들. 근데 다 축복가정이 돼서도 자기가 정해진 임지국가. 계속 전도활동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비작전에 나갔던 사람들이, 응? 그 유럽권의 40개국 국가니까, 40개국 국가에 100명이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40여 명? 그러니까 이제 80여 명은 다 연계 갔어요. 순교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간 사람도 있고, 공산주의의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대요. 갇혀서. 무기징역으로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런 보고를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 왜 모르셨겠어요? 근데 그런 희생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다 평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가시고 김일성이를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슴 아픈 한을 품고 그 유럽을 이제 해방한 거죠. 그래 유럽에 지금 이제 공산주의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번에 어머님이 가서 다 위로하고 만났어요. 근데 그들은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겠죠. 공산주의 치하에 가서 선교 활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나라에 와서 조금씩 돈 벌어가지고 갔다가 쓰면서 선교 활동한 사, 그러면 아들, 딸을 제대로 돌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전 재산이 100% 아버지 거예요. 자기 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축이죠, 생축.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 와서. 그게 선교사예요. 왜 아버님이 일본 사람들에게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렇게 전도해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도활동을 하는데 아들, 딸들이 유럽은 그래도 복지제도가 초, 중, 고, 대학교가 등록금이 없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은 머리는 좋잖아. 근데 형제끼리. 보통 3, 4, 5, 7, 8 있는 집도 있더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애기만 내놓고 선교 나가고 애기만 내놓고 하니까 지들끼리 위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뭐하고 해서 먹고 살면서 자기네들끼리 큰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공산주의에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녀들에게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니네들은 2세다. 참부모님으로 축복받은 2세야. 앞으로 참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고 참부모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 나비작전에 동원됐던 아들, 딸들을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고생을 하면서. 집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지금 유럽의 80%가 그 아들, 딸들이 지도자예요. 그래,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야, 유럽이 중심에 서 있더라. 한국 사람들 우리를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럽이 중심에 서 있더라. 내가 너희들은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비작전에 전도활동에 동원됐었잖아요. 아들, 딸 돌볼 시간 없었죠. 근데 그 1세들, 유럽의 1세들, 나비작전에 동원 사람들, 한국 너희들보다 몇 배 더 힘들게 살았어. 그렇죠. 우리는 남편하고 아들, 딸하고 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 집에는 한 집에 살았던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더래요. 그 나비작전에 뭐 한 사람들, 40여 명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아파서 모두 그래가지고 20여 명이 왔나 보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머님이 하나하나 한 가정 간증을 좀 잠깐 들었는데 다 병들고 어? 아이들하고 살았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2세들을 불러모아 놓고 어머님이 또 말씀을 듣고 했는데 어머니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한국 너희들보다 몇 배 더 힘들게 살았더라. 응? 60년대 동구권에 선교 갔던 그 나비작전에 동원된 식구들. 근데 그 2세가 참 잘 자라있더라. 응? 그 2세들을 모아놨는데 100여 명, 200여 명 정도가 모였대요. 지도자들이.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냐면 참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있으니까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혼자 지상에 계시지만 어? 힘내십시오. 그 말에 어머님이 우셨다 그랬어. 유럽의 2세들이 너무 잘 자라 있더라. 근데 우리 한국 식구들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이 천복궁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예요. 우리 아들, 딸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어머님, 참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영계 보내시고 제일 외롭고 힘들게 지금 전진 제일 선두에 서서 고생하시는 분은 어머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한들 어머님같이 힘들겠어요? 아무리 외롭다 한들 어머님같이 외롭겠어요? 그렇게 유럽에 어? 자기 부모들을 그 어머님이 만나신 중에서 그 선교국에서 사형당하신 자녀
축복받아서 아들딸까지 낳아가지고 3세. 아들딸 낳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더래요. 어?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유럽은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복귀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 그러고 나비작전에 동원된 사람을 어머님은 어? 입교가 6개월도 안 됐는데 나갔던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원리를 얼마나 알고 부모님을 한 번도 얼굴을 뵙지 않고 나간 사람들이래요. 원리만 듣고.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얼굴을 유럽에서 어떻게 봬요? 사진. 사진으로 뵙고 실물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나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성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유럽에는 지금 전도가 잘 되고 있대요. 2세들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니까. 한국에 어? 몇 프로만 유럽 같은 이세가 있어도 지금 한국 상황을 어머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몇 프로만 있어도 되는데 어? 나는 유럽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 한국은 너무 많이 도와주었어. 어? 하늘은 정성 들인 것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는데 어? 어머, 아버님 성화, 그때 우리가 이제 천일을 맞기 위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아버님 성화 천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응? 결심 맹세. 한국이 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결심이 어떤가? 응? 이 미국이 책임 못했다고 강하게 아버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응? 이번에 미국에 뉴욕 대회를 했을 때, 참 많이 전도가 됐나 봐요. 라고 뉴욕에 이제 식구들이, 이스트가든을 중심으로 많이 모이고 떨어졌던 식구들이 지금 많이 돌아와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아버님 천일을 맞으면서 지금 이제 그러고 그 이스트가든 중심으로 집회를 했는데 많은 식구가 모였고 완전 눈물의 도가니가 돼서 이제 식구들이 재출발? 재출발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지나면 영계에서 직접 주관하고 어머님이 실지치리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저 축복가정들이 잘 살아라. 그러면서 한국, 중심인 한국이 문제다.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의 사랑, 한국같이 받은 사람 없어요. 여기 우리 천복궁에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 얼굴 안 뵌 사람은 없잖아요. 실제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사형틀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은 근데 그 후손들이 아버님, 어머님을 이번에 처음 만났대요. 근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축복 2세다, 3세다. 그 자긍심이 대단하더래요. 아주. 근데 하늘이 물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하시냐 어머님이 지금 시점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오기 이제 천일 되는 날이니까요. 지금 시점에 흔들리지 마라. 한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축복가정들이 참부모를 중심하고 참부모만 바라보고 나가면 다는데 응? 왜 그렇게 응? 흔들림이 한국이 유난히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안 나오고 뭐 십일조도 안 하고 뭐 딴 데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축복과정의 의무생활도 안 하고 이제 뭐 아버님 3주기에 이제 뭐 정리가 자꾸 돼 나가겠지만 그러면서 아버님이 어머님은 참가정은 내가 이끌고 간다. 참가정은 어머님이 이끌고 가신다 그랬어요.
참 가정 자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자격이 없다. 우리들은. 왜? 부모님께서는 가인권, 우리들을 축복 가정으로 만드는 데만 정신이 없으셨어요. 왜? 인류 부모님이 영계에 가셔도 축복 가정이 고난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마냥 그렇게 피 흘리며 순교의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인권을 사랑하는데 참부모님은 목숨을 걸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내 직계 자녀인 참 자녀들에게 어머님 아버님은 따뜻한 손길 한번 내버려 두지 못하고 언제나 뒷전으로 컸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은 인류를 먼저 사랑했지 자녀를 사랑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참가정 자녀들이 그래서 지금 순환시대다. 참가정 자녀들이 지금이 순환이라고 하셨어요. 다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만드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질서를 잡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라. 참가정은 내가 이끌고 간다. 어머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쪘다 저쪘다 응?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나 뭐 응? 카톡이나 뭐 여기 더구나 천복궁 같은 데는 형제님이 정성드리던 곳이기 때문에 막 그 소식이나 그런 게 올 수도 있어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봐서 감당할 만하면 보시고 은혜롭지 않고 참 부모님을 떠나서 내 마음이 흔들릴 거라면 보지 마세요. 바로 삭제하세요. 삭제하면 돼요. 길이 아니면 들어서 내가 정리할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바로 마음을 뺏겨요. 지금 가는 길도 바쁜데 나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내가 이제 여기 천복궁에 배치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발령을 받고 열흘간 토요일날 천복궁으로 오셔서 일하셔야 됩니다. 협회장님이 전화 왔을 때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날 협회장은 전화를 받았는데 금요일날 어머님께서 우리를 천복궁으로 박정호를 교구장을 천복궁으로 인사시켜라 그 말씀을 하신 게 금요일이었었죠. 근데 이제 토요일날 우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날로부터 10일 있다가 그 다음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일요일날 이임 예배 보고 우리가 왔어요. 그 열흘 동안에 아버님이 꿈에 저한테 세 번 찾아오셨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천복궁 좋죠. 근데 진짜 대전에서 이제 기반 다 닦고 재미있잖아요. 어디든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맞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데가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데가 좋지 사랑할 사람이 없는데 많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으면 소리만 커요. 주인이 없으면요 종만 많으면 시끄럽기만 해요. 시장에 가보세요. 기가 따가워서 못 있어요. 그래서 발령 받으면 절대 복종이죠. 안 간다 간다는 없어요. 절대 복종하죠.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나는 어디가 인사이동 되면 최하 3년 있었어요. 짧아도 보통 3년 지나서 40개월이 돼야 인사이동이 됐어요. 근데 2년밖에 안 됐는데 대전 식구들한테 도착해서 3년은 있다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인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섭리가 급하구나. 한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편은 꼭 가야 되나. 되돌릴 수 있다면 대전에 있고 싶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속 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첫 꿈은 뭐 흔드는 거지만 두 번째는 나를 달리기를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4km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달리기를 시키는데 아버님이 앞에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근데 아버님도 보라색 추리닝에 보라색 신발을 신었어요. 내 방에 들어가면서 빨리 추리닝 입고 나오라고 해서 보니까 방에 가니까 보라색 추리닝이 있었어요. 그걸 입고 보라색 신발을 신고서 팍 따라갔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전체를 보이며 나한테 1, 2미터 간격을 두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뒷모습이 길은 딴듯하고 하는데 보이든 말든. 그러니까 아버님 잊어먹을까 봐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0미터 달리는 사람이 100미터 달리기 할 때 어? 주위에서 뭐라고 하거나 나 좀 손잡고 가라거나 들려요? 그럼 100미터를 못 달려요. 그렇게 막 아버님을 없어질까 봐. 근데 빤듯한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막 달려가지고 가는데 꿈인데 꿈에 달렸는데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근데 가서 쉬어 아버님이. 근데 내가 숨도 못 쉬고 근데 그냥 하얀 말뚝 응? 은빛 나는 걸 보면서 응. 4km 뛰었다. 4km 달린 거예요. 근데 나는 또 뛰어야 됩니까? 이제 막 헉헉거리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데 또 따라오라고. 여러분들 4km를 뛰는데 응? 주위를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뒷만 바라보고 아버님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8km를 꿈에 뛰었어요. 8km. 하면서 뭐라 하시냐면 성경, 그죠? 끝날에는 흰옷 입은 자가 십리가다 한 사람씩 있다. 천복궁이 아무리 주인이 응? 시끄럽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의인은 1미터 간격으로 한 가정씩이라도 있다. 응? 내가 4km 했더니 응. 교구장님이 꿈은 제목을 잘 하시니까 응? 그게 한 줄로 섰을 때 부모님을 향해서 섰던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주신 거라고. 옆에를 볼 겨를이 없어요. 지금 세상도 다 끝날이라고 얘기해요. 말세야. 근데 그들은 말세지만 어떤 징조와 어떻게 결론이 올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축복가정들은 알아요. 어떻게 결론이 올지를. 참부모를 붙잡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쪽 오른쪽 왼쪽 뭐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뭐 한동안은 또 현진님 쪽에 뭐다 봐라 요새는 또 형진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봐라 봐라 그거 보다 보면은 내 본질 아버님을 놓쳐버리고 거기서 보다 보니까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이 나를 달리기를 시키셨구나. 근데 또 웃기는 것이 서울역에 내가 통일부 회의를 갔다 오다가 서울역에 딱 지나오는데요. 꿈에 본 그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운동화를 사가지고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어머님 앞에 가서 신었잖아. 그거 운동화 신고 다녔어요. 꿈에 본 운동화가 실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격도 묻지 않고 그냥 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님 말씀 맞다나 우리는 가인권의 자녀로서 어?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어? 듣지 마세요. 안 들으면 말할 것도 없잖아. 말하지도 말고 오직 아버님 참 부모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부모님이 있어야 부모, 참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가정이 됐어요. 참부모가 있기 때문에 참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시점에 흔들리지 마라. 나와 같이 나가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많은 소리 들으면 언니 어떻게 생각해? 그걸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딱 번식을 해. 언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런 게 있는데 이 뉴팁을 들었는데 그러고서 자꾸 번식을 해.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지금 100m 달리기 중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정립이 됐어요. 아, 아버님이 나를 4km면 10리예요. 4km, 8km를 뛰게 하시더니 그래서 내가 천복궁으로 오기 전에 그걸 준비시켰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천복궁은 유심히.
그러고 지방 목회자들도 궁금하고 해결이 안 되면 나한테 전화와, 교구장님한테. 아,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교구장님 그 천복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교구장님하고 나하고 하는 대답이에요. 4km잖아. 지금은 앞만 참부모님만 바라보고 100m 달려가느냐고 정신이 없어. 나는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방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잘 듣나? 그럼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형제간에도 행적으로도 그건 전하고 어? 사랑하면서 전하는 거냐? 진짜 내 그 뼛속 깊은 가운데 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나를 파멸시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전하느냐?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내 스스로 양심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정 아버지를 사랑해서 걱정해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냐? 아니면 이걸 번식을 해서 통일교 축복과정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느냐? 어떤 건가 본인이 기도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나는 아버님이 땀을 흘리며 달리기를 시켰던 생각을 하면은, 아, 그 시대가 그렇게 올 거를 알고 아버님이 나를 달리기를 시키면서 아버님만 바라보고 오라고 그렇게 시키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천복궁에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교구장 가정이 살아남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다 사탄밥 되는 거예요. 아세요? 중심자가 살아남지 못하면 어? 다 사탄밥 되는 거지. 사탄은 여러분들 가정가정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중심자 한 가정만 쓰러뜨리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만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중심자에게 그렇게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달리기 중인데 어떻게 옆을 보고 들을 수 있나. 그때 내가 손을 내밀어 잡는 순간 나는 나고자가 되는 거야. 아버님 없어져 버려. 그 깃발 있는 데까지, 깃대가 있는 데까지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들을 시간도 없어. 그러고 뭐라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들려. 어? 달려가기 바쁜데. 지금이 그 시점이다.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맞다. 차라리 입을 다물이고 있으면은 어? 불효자라 소리는 안 들어. 근데 알지도 못하고 말을 많이 해서 불효자라고 어? 왜 내 등에다가 이렇게 닉네임을 붙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 마라 이거야. 안 들으면 말할 게 없어. 뭐만? 원리만. 아버님의 천성경 말씀만. 부모님만. 참부모가 인류 역사의 주인이고 원리의 말씀의 중심은 참부모예. 그것만 바라보고 가기도 바빠 우리는. 그 부모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도 바빠. 근데 내가 좀 쉬었다 간다 하면은 부모님이 없어져 버려. 그거 부모님 없어질까봐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할 때가 지금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공산당은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어? 그러고 일본 보수파가 아버님을 암살하려고 어느 전에 누굴 시켜서 아버님 차에까지 폭탄 설치를 했었대요. 미국에 오셨을 때. 근데 기도해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제거했대요. 그렇게 아버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가 온갖 극성, 공산주의를 망하게 하러 가려고 할 때 그런 역사가 많았었다. 그럴 때 효진님과 흥진님이 너희들, 저 이스트가든의 경호원들, 너희들에게 아버님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밤중에 친구들을 실고서 이놈의 경호원들이 자나한다나 밤을 툭툭 뛰어나와가지고 경호원들을 깜짝 놀래겠대. 응? 그래서 부모님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테스트한 거라고. 그렇게 참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지켰대요. 근데 그 시대에 미국에 71년도에 자녀님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때 미국은 흑인보다 황인종을 멸시할 때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 76년도
76년, 77년? 76년도인가 77년도? 76년도에 우리 친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우리 오빠랑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그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동양 사람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막 이를 물고 이 새끼들 저기 뭐야 키만 크고 코만 큰 놈들이지 머리는 빈 놈들이라고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 놈들이 동양 사람 무시한다고 화장실을 가도 백인 화장실 못 가게 하고 흑인 화장실 가면 흑인들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 오빠가 그때 하버드대를 갔거든요. 하버드대를 갔는데 석사과정으로 갔죠. 그랬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백인 화장실을 가면 막 막는다는 거예요. 흑인 화장실이 그때만 해도 학교인데도 그 시대에 흑인 화장실을 지들이 정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흑인 화장실 하면 흑인 남들이 또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물을 안 먹고 갔대요. 학교 가서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래서 그 서러움을 나는 우리 오빠한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참 자녀들을 데리고 갔는데 어머니 말씀이 아시아인이 대접 못 받을 때 하인, 흑인보다 더 하인 취급했던 때다. 난 이 말씀이 실감이 나죠. 우리 오빠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어? 근데 우리 오빠 하는 말이 아버님이 미국에 오셔서 그 코쟁이들을 백인 놈들을 히피들을 머리를 깎여가지고서 뉴욕에 청소를 시키고 어? 그때 레버런은 그분이 메시아던 종교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거 한국인으로서 백인을 저렇게 부려먹고 있다 거기에 통쾌했다 우리 오빠는 어? 그래서 무조건 레버런은 우리 얼리 듣지도 않았지만 레버런은 애국자다 우리 오빠는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외국자다. 백인들한테 하도 서름을 받아가지고 우리 오빠가 일을 안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시청이 뭐야. 거기 시험을 봤는데 성적으로는 다 붙어. 근데 면접에서 황인이라고 계속 탈락시키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지. 공무원하고 싶었죠. 머리가 좋으니까. 항공우주국 미국에 거기도 시험 봤는데 다 됐다고 해놓고 면접에서 또 자르는 거야. 왜? 아시안인이니까. 동양인이라고. 그래서 서럽을 많이 받았던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 내가 국제결혼한다고 78년도에 국제 미국 사람하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다 해도 좋지만 미국 사람은 안 된다고. 완전 나쁜 놈들이라고. 어? 완전 흑인들도 종으로 부려쳐먹고서도 양심도 없는 놈들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갔다 오시고서 그래서 반대를 문자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알죠. 그때 효진님이 미국에 갔을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예진님 중학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아시안이고 더군다나 레브론 문의 딸이다. 그래서 밖에, 기숙사 밖에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을 바라보고 예진님이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효진님도 여럿이 백인놈들이 그렇게 두드리팬다는 거예요. 레버런문 아들이라고, 동양인이라고. 그리고 형진이하고 자녀들이 많은 고난을 했기 때문에 효진이가 막 한이 쌓이잖아, 한. 여러분들 이유 없이 잘못하지 않은데 두드리 맞으면 얼마나 한이 쌓여요. 그래 그런 한을 가지고 컸기 때문에 폭력적인 말로 음악을 하면서 막 그 풀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어? 효자는 내 거다 하고 효진이가 참가정의 장남으로서 굉장히 정도 많고 그랬는데 성격은 불같았다 그래요. 아버지 사주와 비슷해서 처음에 고생은 없고 뒤끝이 없고 정은 많은데 확 흥분 잘하고 불같았던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인 놈들한테 그 수모를 당하니까 집에 와서 맨날 막 이렇게 착대기 가지고 연습을 하고 하더니 하루는 중학교 때라든가 나갔다 오더니 학교 갔다 오더니 막 멍투성이가 돼가지고 왔는데
미국 놈들 선원 놈들을 신나게 두드리패고 왔다 그러더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무릎을 꿇고 나도 다쳤지만 이겼다고. 이제 효진님이. 응. 어머님 아버님은 따로 계시는데 지도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멍이 들어가지고 막 다 터져가지고 왔는데 이기고 왔다고 기분이 좋아하더래. 그런데 이제 막 다쳐가지고 그랬으니까 그 보좌관들이나 뭐가 막 걱정을 하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잘했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대. 그러면서 그때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잘했다고. 그러면서 효진이가 막 이렇게 칼을 가지고 싸우고 연습을 열심히 하더니 그래가지고 이기고 오니까 딴 말씀을 하시고 잘했다고 했을 때 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요. 어머님이 잘했다고 하시면서 천정을 바라보고 눈물을 삼키셨다. 이제 어머님은 옆에 계시니까 봤잖아요. 그렇게 참자녀들에게 무관심하게 그 지도자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자녀들이 더군다나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는 없어. 세계 순회 간다 뭐 한다. 응? 오면 지도자들하고 회의만 하지 애기들하고 한마디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형제님도 여러분들 간증을 들었겠지만 축복받고 부모님하고 처음 식탁에 같이 식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한 번도 식사를 해본 적도 없어. 그런 사연을 안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뒤끝없고 6천년 만에 얻은 처다들과 형님들이었는데 그렇게 컸다. 근데 그것을 가인권, 여러분들이 가인권이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비난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키웠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렇죠? 아무도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자녀를 내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두고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길을 가라. 우리가 갈 길은 참부모님을 바라보고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길을 가는 거지. 그래야 어머님이 다 수습하셔서 쓴다. 새로운 집을 지어서 적응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새로운 집을 지어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버님도 영계에 가셔서 이것저것 수습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걸신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얼마나 지상과 직통하시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가.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서나 영계에서 개척하시면서 굉장히 외로우시고 근데 지상에 백성 없는 임금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어버리고 뭐가 좋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부모를 아르는 사람이 없게끔 증거하고 나타내줘라. 지금까지 영계는 사실 아버님이 영계에 가셔서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참부모님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섭리를 압니까? 우리가 섭리를 안다면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여러분 진짜 새로운 집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셔서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지나면 어머님 말씀으로 봐서는 영계에 적응하는데 40일 성화에 아버님 같은 경우도 다 수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년이 걸리시나 봐요. 응? 지금 뭐 꿈은 꾸지만 직접 뭐 역사나 뭐가 그런지 적응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사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는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응? 축복가정이란 말. 응? 그리고 참부모와 더불어 이렇게 어머님 사랑받고 이렇게 응? 부모님을 뵙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환경권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거. 70년대 미국에 그렇게 강팍한 데서 그렇게 다 개척해서 지금 세계를 다 거의 평준화 시켜놨잖아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래, 여러분의 모든 천재지변과 모든 것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건 수습할 건 우리밖에 없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꿈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하기에 어머님도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서 아버님과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나를 여러분들이 믿고 같이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뭐 천복궁 우리들한테 어렵고 힘들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서로 이세들도 내 자녀다 하시지 말고 성화학생 예배, 대학생 예배, 이제 방학이죠. 수련이란 수련은 다 보내세요. 원리 수련이 우선이에요. 일단 수련에 다 보내세요. 서로 수련비가 없으면 서로 꼬조서라도 보내세요. 수련을 보내고 방학 때. 방학이 오면 무슨 공부시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을 가지고 하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수련을 바쳐놓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공부는 돼요. 왜? 우리 2세들은 참부모님의 축복가정의 2세예요. 하늘이 걷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아까운 2세들이에요. 그래, 걔가 원리적으로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다면 하나님이 물부터 축복해요. 그렇게 해서 안내해요. 그걸 믿으시고 이번에 이제 방학이 되니까 애들 계획은 수련, 벌써 프로그램 초등학교 수련, 중학교 수련, 대학 수련을 한번 일정을 봐서 거기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성연합에서 대학생들 중고등학교도 돼요.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뭐 삼중과 교육받고 캄보디아 봉사활동 가는 것도 있어요. 뭐 돈을 70만 원은 내지만 조금 그 정도의 학원비 투자하는 삼치고 보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보내세요. 그럼 같이 캄보디아의 2세들하고 같이 봉사활동해요. 그러면 저 한국의 2세라는 것이 내 집에 있을 때는 2세의 정체성을 잘 몰라.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까. 근데 나가서 유럽이나 또 저 외국의 아시안계의 2세들을 만나면은요. 우월한 걸 느껴요. 그래서 나는 대학교 다닐 때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도 1년 휴학을 시켜서 유럽에 STF를 보내라는 거예요. 1년간 유럽 STF 보내고 남아가서 헌드레징도 하고 영어도 배우면서 유럽 2세들이 지금 정체성이 잘 서 있어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한국 2세들은 너무 우리 부모들이 뜻을 중심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나한테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자꾸 생각하고 환경은 내가 있은 다음에 생겨요. 아버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가 되면 환경은 생기게 돼 있는 건데 내가 하나가 됐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부터 세워줘야 되는데 자꾸 환경부터 얘기해.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학 때면은 빼진 학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련, 방학 때는 수련 받는 거다. 그리고 일요일은 어떠한 일 있어도 가서 말씀 듣고 와라. 학교를 못 다니는 한이 있어도 너는 2세 본분을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지 않을 때는 너와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런 심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키워야 돼요. 1대밖에 안 됐는데 유럽은 6대, 7대, 1500년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이라고 교육시켜서 모든 자기한테 있는 거 다 팽개치고 조국을 찾기 위해서 갔어요, 후손들이. 근데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 엄마 따라와요? 일요일 날 교회 갔다도 안 따라오는데 어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맞을 때까지 3분 스피치, 뭐 10분 강의도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일단 3분 스피치로 아들, 딸을 깨우세요. 남편도 깨우고. 그리고 옆에 교회 안 나오는 언니들 있죠? 그 언니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 3분 스피치가 얼마죠? 2,000원. 한두 권 사서 내가 전도하는 심정으로 전해주세요. 언니 이거라도 읽어봐.
유머를 알았던 자가 휴면하고 있다. 그 사람은 100m 달리기 도열에 쓰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앉아있으면 앉아있게 두질 않고 사탄이가 뺏어가서 이용해요. 거기 가봐라. 대구의 6,500가정이 일본 선교사죠. 신천지에 가서 부흥회 다니고 있어요. 통일교회 가서 이렇게 이랬는데요. 신천지에 와서 부활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강의하고 다녀요. 선교사가. 신천지에는 육신 영생을 믿어요. 전도서 8장 5절, 12장 7절. 그런 거 보면은 히브리서 8장 5절. 어떻게 그게 육신 영생이 가능해요? 원리를 몰랐으니까 가서 그렇게 믿고 여기 오니까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대요. 그러고 통일교회 축복 결혼 받으러 올 때 왔지만은 거기에서는 삶을 몰랐고 그렇게 강의하고 다녀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통일교인들을 찾아와요. 축복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대전 평화문화센터 옆에는 신천지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2년 그때 대전교회 부임해서 하나하나 신방을 하면서 언니들을 상담하는데 6명의 언니가 신천지 교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접촉하느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만난다. 통일교회는 나가고 그렇게 전도 시작하는데 가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 일요일 예배만 왔다가 우리가 사역자 시키면서 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 그 전도사를 만나서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10번 이상 강의 들었죠. 근데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강의 들으러 오는 것보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어찌해서 달리기에서 아버님을 받들어 모시고 가는 사람이 중간에 손을 내밀어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사탄이가 끝까지 남아지게 두겠어요? 씨앗.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그래 어머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죠? 참 어머니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흔들리지 마라. 나와 같이 가자. 참부모와 더불어 가자.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뭐 어떤 얘기나 불평불만과 원망과 그런 거는 나는 100m 지금 달리기 중이다. 내가 지금 80m를 달리고 있는지 100m 중에 지금 50m를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90m 달리고 있으면 10m는 더 안 들려. 클라이막스가 가까울수록 옆에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인데. 우리는 축복가정이라는 거. 나를 통해 이세를 생산할 수 있었고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천복궁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솔직히 나는 천복궁에서 밑에 사택에서 잘 때마다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천복궁에 와서 자고 있을까? 아버지 앞에 빚지지 않고 효도의 기준으로 천복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도 축복가정이란 이름 6,7년 만에 찾아오셔서 내 정성도 없이 받았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2,0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후손 말 한마디에 애들이 탁 기강이 쓰는데 우리는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2세다. 그러면 눈동자가 반짝반짝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축복가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언니 축복가정이야? 그럼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아무것도 족보가 필요 없어. 축복가정이야? 손 하나만 잡아보고 싶고 안아줘도 좋고 그것만 해도 기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곧 지나가요. 다
그지럽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하고 마치요. 솔로몬 왕이 얘기했죠. 그 반지 도공사를 불러서 내가 가장 힘들 때 힘들 때 극복할 수 있는 말, 가장 내가 가장 기쁠 때 그거를 재요. 재요? 기쁠 때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말을 이 반지에 새겨다오. 반지 세공자에게 그랬어요. 근데 이 반지 세공자가 왕의 명령인데 그 왕의 그게 마음이 안 들으면 이거잖아. 중세시대는. 그러니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가장 기쁠 때 그걸 가라앉힐 수 있는 말. 가장 슬플 때 그걸 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 사람이 가장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저기 모세 시대에 아픈 홍해야. 그죠? 뒤에서는 로마 병정이 따라와.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기적은? 계시는? 그런 절박할 때 역사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느끼면은 항상 함께 하는데 항상 함께 해줘도 타락한 인간은 몰라. 그러니까 절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했네? 그러니까 절박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타락한 사람일수록. 근데 축복과정은 365일 함께 하는데 근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글을 쓰면 반지에 글을 잘못 새겨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지 세공자가 솔로몬 왕의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쓴 말이 뭔 줄 아세요?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게 반지 세공자가 솔로몬 왕에게 반지에 써서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걸 보고 큰 상금을 준 거예요. 참 명언이다. 가장 기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가장 슬픈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를 흔들라고 한다 하더라도 100m 계주고 달리고 있는 우리는 꼬리는 할 수 있고 가는 과정은 우리가 스쳐간다. 여러분들 달리기를 해보세요. 10m점에서 출발했다. 20, 30, 40 곧 지나가죠. 달리는 사람은요. 그거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지금 목적점을 향해서 계주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곧 다 지나간다. 나와 연관돼서 불평불만, 부정, 안 좋은 모든 것 그거 다 금방 지나가요. 그걸 붙잡고 내가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나는 붙잡고 살 건 참부모와 더불어 축복과정이라는 말. 축복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말을 붙잡고 부모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수많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실 때마다 중심 인물들을 세워서 인류의 무지를 깨우쳐 오셔 6천년 역사의 결실기에 참부모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역사를 다 청산하고 아버지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켜 놓으시고 이제 기원절까지 선포하셔서 저희들을 천일국 백성으로 새로 거듭나게 축복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저희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고이고이 간직해서 그 가치를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역사를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점이옵니다. 사탄들이 얼마나 저희들을 해방하고 저희들을 함께 살자고 끌어안고 이끌어오는가를 매일매일 느끼면 느낄수록 저희들은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복귀섭리 노정을 통해서 모세 노정에서도 양피를 바른 자만이 아버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저 바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생명을 걸고 들키면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그들은 해냈습니다. 우리들도 참부모님을 받들어 모시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변하는 심정으로 절대 부모님을 모시고 받들어 모시며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아들, 딸까지도 온전히 하늘의 혈통으로 아버님 존속시켜서 승리의 영광을 부모님께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저희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참부모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아들, 딸 되게 허락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천재지변에 일어나는데 한 사람도 희생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 승리하자고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아버님이 휴면하고 있는 식구들 형제자매라도 찾아 일깨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효도하는 자버님, 아버님의 귀한 딸들로 거듭나게끔 온전히 저희들을 빚어주시는 귀한 날이 오매 승리하는 따님들 가정되어서 한 가정도 낙오됨이 없게끔 인도하여 주셨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축복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